네, 오늘 가져온 공약주도 역시 아까 제가 업종 키워드나 시장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모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. 이제 피델릭스이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키워드는 이제 갈등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,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은 사실 좀 됐습니다. 그 와중에서 가장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희토류도 있고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화웨이를 꼭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.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, 화웨이를 제재하는 내용, 화웨이 제품은 물건을 사지도 말고 화웨이한테 물건도 팔지 말아라라는 게 견제 내용이었습니다. 그러면 화웨이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그러면 중국 내에 내수로 돌릴 수 있는 반도체 업체가 필요하다. 이제 거기서 나온,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가 SMIC거든요. 근데 SMIC와 피델릭스가 SMIC에 투자한 것도 있고요.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가 또 중국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보시면 좋겠다 해서 피델릭스를 선정을 좀 했고,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면 특히 통신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,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은 다시 회복, 코로나 이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좀 있고요. 다만 피델릭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들, 우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전환 청구권 행사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보류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온 게 마지막이거든요. 전환 사채가 이제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슈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좀 해소가 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감사 보고서 정상 제출하면서 이번에도 실적도 통과가 좀잘 됐기 때문에, 지금 뭐 단기 중기적으로 보실 때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반도체나 갈등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 노려볼 수 있고, 지난번에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목표가 지금 매수는 뭐 오늘 시가 기준으로 잡았긴 했지만은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보이고요. 지금에서 한 16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목표가는 지난번에 나온 고점인 한 1850원에서 1900원 정도 목표가다 생각을 하시고요. 손절가는 여기 박스권 하단인 1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